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안입니다. 제가 요즘 프리랜서에 관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독서 토론 모임에서 프리랜서라는 제목의 책으로 독서 토론을 하기로 해서요. 아주 얇은 책이라 금방 읽고 또 그와 비슷한 프리랜서 관련된 책들을 좀 보고 싶어서 몇권좀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마침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몇몇 분들 뵙게 돼서요. 자연스럽게 저의 20대 때 프리랜서 시절이 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프리랜서를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개념을 좀 살펴볼까요? 개념이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1인 사업자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1인 사업자도 내가 혼자 세무 처리도 하고 내가 일도 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서 홍보, 마케팅까지 전부 다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제가 20대 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건 저는 방송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했는데 방송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랜서의 개념이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어서 그거 자체가 활동하기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건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프리랜서처럼 활동을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서류를 제출해야 될 때도 하나하나의 기관마다 전부 다 서류를 요청해서 받을 수도 없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자를 낼 때, 내가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자를 내게 됐거든요. 1인 사업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혼자 할수 있고,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우선 두 가지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선택하실 때 생각하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첫 직장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송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첫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했다는 그 이력이 증빙하기가 좀 쉽죠.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토대가 돼서 제가 지금도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할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말하는 직업을 했던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말하는 걸 어떤 일정한 교육을 좀 받고 게다가 일도 했으니 좀더 믿음이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프리랜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그쪽에 대한 경력이 없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교육을 받고 어떻게 노력해서 그들과 같은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을지 잘 고민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셔서 프리랜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로또에 당첨이 돼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 라는 이런 마음 너무 거창한가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로 버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돈을 벌 때도 있고 못벌 때도 있고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로 선택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일정 부분 수입이 없으면 내가 생활하는데 타격이 있고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아, 이거에 대한 선택을 괜히 했나? 라는 후회도 하게 되고요. 다시 직장을 알아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선택하실 때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수입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적을 때는 다른 노력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를 굳히신 분들, 마음을 굳히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을 알리는 활동을 좀 하셔야 되죠. 요즘은 알리지 않고는 누구도 나에게 일을 주지 않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경력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 분야에 있으니까 특히 교육 담당자 분들이나 뭔가 교육에 관심이 있고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시고 인스타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당연히 찾아보시고 다양한 경로로 찾아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나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다채롭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힘이 들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제일 재밌어요. 1일 1 글쓰기, 1일 1 포스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100% 지키기는 좀 어렵지만, 물론 100% 지킨 해도 있습니다만 나를 알리는 활동도 좋고 또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글도 쓰시면서 여기에 좀 애착을 가지시면 일로 느껴지진 않으실 거고요. 인스타나 페북이나 뭔가 내가 나를 알릴 수 있는 여러 루트들, SNS를 통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자기가 경험했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알리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렵죠. 이게 시작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데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선 시작하시는 걸좀 권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내 이름이 영상이 하나도 없는데 검색되길 바랄 순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나를 알리는 활동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나만의 홈페이지를 갖는 것.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만드는 분들 많아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많이 있으니까요. 나를 알리기도 하고 레퍼런스들을 계속 쌓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블로그 통해서 봤다. 유튜브로 검색해서 알았다. 홈페이지에서 그 강의 신청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보다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좀 나를 알리는 활동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를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정보예요. 무조건 나 알리라고 하니까 나는 그 블로그에 나에 대한 걸쭉 올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보가 될수 있는 거, 사람들이 좀 검색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홍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홍보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자, 그렇게 나를 알리고 그러다 보면 점차점차 나만의 또 경력이 쌓이죠. 나만의 존재감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자, 존재감이 생긴다는 건 결국 그 사람 하면 어떤 컨텐츠가 생각나는 거예요. 프리랜서들 너무 많고 1인 사업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만의 키워드, 나만의 색깔,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해요. 저도 그 콘텐츠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건 정말 딱두 가지예요. 소통과 스피치. 거기에 약간의 이론적인 기반이 심리학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키워드, 어떤 콘텐츠에 떠오르는 사람인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한쪽에 집중적으로 좀 할애를 하시면, 그 분야 하면 그 사람,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동진 씨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책과 영화 하면 정말 그분만큼 깊게 파고드는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컨텐츠 했을 때 생각이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분들이 가장 좀잘 놓치는 게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료를 받죠. 근데 그 강의료가 처음부터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의료는 전혀 얘기를 안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나중에 입금이 되고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하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돈 얘기하면 너무 돈 밝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까봐 말씀을 못하기도 하는데요. 소정의 강의료를 드린다든지 뭔가 일정 부분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모호한 말은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한두 번의 강의든 아니면 한두 번의 뭔가 뭐 작품이든 이러한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계약서 작성을 하진 않기 때문에 구두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메신저나 이메일이나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형태로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고 일을 진행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고요. 분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일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계획적인 삶이 좀 어렵잖아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틴을 가져라 라고 권하고 싶어요.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좀 쉼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것들이 잘안될수 있거든요. 때때로 안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패턴은 가지고 있어야 내 바이오리듬도 찾기가 쉽고 생활 패턴이 좀 안정적일 수 있어서 나만의 루틴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미라클 모닝 하는 것처럼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나는 뭔가를 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에는 이렇게 자야지. 요런 패턴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은 어떻게 하든 이런 나만의 루틴,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프리한 생활에서도 내가 좀 흐트러지지 않고요. 내 의지만 탓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활동하실 때도 좀 동기부여되고 컨디션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죠. 프리랜서, 그리고 1인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것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지금이 싫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에 선택을 하는 건또 다른 회피가 될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고민하는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